청와대는 두 번이나 말았다. 어떻게 슬로우 신기쁘게 자, 저희가 대한민국 이제 익명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익명장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것을 열면 이제 익명장 김석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한 2021년 7월 15일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이 끝났는데요. 그래서 언제 이런 거 또 받아보겠습니까? 아십니까? 청와대죠. 청와대. 벌써 두 번째 방문입니다. 볕이 되게 좋아서 진짜 좋네요. 날씨 오늘 너무 좋고 밥도 맛있게 먹었고 재밌는 경험이고 또 이제 곧 출국하기 때문에 출국해서 이 사절에 본분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 여권 받은 거죠? 파이팅. 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디플로맷. 이게 바로 외교관 여권입니다. 레드 버건디. 외교관 여권을 받았는데 여권을 들고 한번 다 화끈하게 하고 열정으로 태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가자! 당연히 해! 미국으로! 안녕하십니까. 가자고. 설레진 않아요, 사실. 뭐, 잘 하겠죠.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비행기도. 다녀오겠습니다. 비행기 안에 숙으니까 또 아웃도 생겼지. 오랜만에 타도하고 목소리 잘 나왔지. 불러보세요. 뭐야, 얼마만이야? 진짜 얼마만에 가는 거야? 되게 원래 익숙했었는데도 뭔가 되게 오랜만에 탄 남자다. 기껏 잘못 들고 왔다. 앞사람이 볼 수 없으니까 계단 있을 때쯤 이렇게 서로서로 터치해 주자. 그 다음에 지민이가 노래 틀고 해볼까? 남진아한테 가사 기억 안 된다고 나한테 물어봤어. 정보 없이 여기 기억 나냐? Is it when it all seems like just single one to add 응전 다음 뭐였지? And do the family we just 뉴스에서 많이 본 그런 장소인데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좀 잠이 들겠는지 미국인지 한국인지 남양주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나요. 아무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다 보내고 다음에 가야죠. 미끄러니까
그리고 우리 돌았을 때 저기에서 쌉이 좀 더 신나게 네, 저 쌉이었을 때 여기는 들어가는 거 같아. 바로 빠져버려. 너가 여기다. 이게 훨씬 더 그래? 돌아가는 거잖아. 이게 아. 빨리 빠지지. 그래? 빨리 빠지는 게 나한테 빠져, 낫잖아. 어. 1초 일찍 나온 건데 어차피 다른 애들도 나오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되게 튀어나와 있긴 하네. 약간 리듬 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멤버들 콜. 다음 더 해. 혼자 나와 있어. 혼자 나와 있어. 자기야 빨리. 야 했는데 또 나오면 됐어. Sing along to Elton John until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B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10트. That's it. 그래서 찍고 어떻게 다시 봐요? 게임은 어디서 따로 찍는 거 같아요? 자, 우선 걸어봅시다. 그러니까 더 뒤로 가야지. 너가 뒤로 걸으면서 Lewis, you stay out of the trap. There's always something to send you in the way, but if you don't let it phase you, you know just how to bridge us to the right vibe. Yeah, 'cause there's no looking back. There ain't no one to prove. We don't got this on lock. Yeah. Okay. 여기 V
공간다 무게가 다르네. 진짜 사람 밀듯이 밀어야 되네 이거. 잘 안 보여. 이게 뉴욕의 성수동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바뀌어야죠. 성수동이 한 거 있는 거래. 야, 이렇게 보니까 성수동 같기도 하고. 스타일 생겼는데? 아, 근데 날씨가 다르잖아. 아, 이게 더 맞아. 날씨가 너무 좋아. Over here, we'll be out of frame. Hi guys. Hello. 멤버 대학생. 여러분들 뭘 듣고 저렇게 칼로 하신 걸까? 잘하신데. 꿈은 다 찾은 거는 거지. 아. 들어갈 때 주위 보고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까? 아. 센터가 여기가 될 거야. 넓게 가자, 넓게 넓게. 우리 세 번째 때만 풀이했었잖아. 그거 그 원래 하던 대로 할까? 원래 하다가 세 번째 때만 좀 풀이. 세 번째 때 풀이하자. 세 번째 때 풀이하자. 세 번째 때.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네 번째 때 앞에 보고 하고. 1? 그러면 1, 2, 4는 앞에 보는 거죠. 그리고 1, 2, 4 맞지? 1하고 2가 옆에 보고. 버프트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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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 맞아, 1, 2, 4 맞아. 1, 2는 다 정면.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이번 무대는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 여기 댄서분들 거의 에너지가 거의 그렇죠. 저 이상이라. 근데 진짜 야외에서 하니까 확실히 달라요 기분이. 그러니까 힘들다가도 너무 즐거워.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서 오랜만에 비행기를 유엔도 오랜만에 왔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고 뭔가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무대는 정말 잘 찍은 것 같고 이제 남은 연설 준비하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네. 자 힘내서 한번 한세한번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방탄모 타 오랜만에 해볼까요? 네. 반갑다! 반갑다! 이들의 생각을 모든 세대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졸업식이 실수도 팩이 있어가지고 10월에 여기 바로 팩이시죠. 완벽하지 않은 것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웰컴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 모두 얼굴을 맞춰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로 일상을 키워나가세요. (목소리) 그런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늘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형태가 안 될 때. 직접. 제이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길을 찾고 있는 분들. 네. 미래 세대들의 다양한 의견과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공인 사실 긴장이 좀 된다. 최근에 좀 그렇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래요, 형? 말하세요. 나한테 정우 씨 준비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말해주세요. 정우 씨.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물론 정우 씨 준비 잘 하셨어요? 물론 나는 준비가 됐더라도 세상이 멈춘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연출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잘했더라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준비한 만큼 좀 뭔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민 씨 죄송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앞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죄송할 거야? 뒤로도 안 죄송하니? 이제부터 죄송지. 저희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갔는데요. 제가 3시부터 또 일어나서 또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죄송할 걸 미리 준비했던 거야? 아, 다이어리도 뭔가 박재민이네, 박재민. 물론 이제 박재민? 실례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잘했어. 너무 좋은 기회였고 긴장 대체로 잘했어.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연설할 때는 이제 남준 형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스피치를 했는데 저희가 그 짐을 조금 덜 수 있어서 뿌듯하긴 하네요. 저도 특별 사절로 와가지고 덕분에 편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스피치를 또 한국어로 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좋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특사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춤출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Yeah. 저희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전달이 되었던 그런 스피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뉴욕 하면은
죄송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셋. 뉴욕! 죄송합니다.